날이 추워서 터진 거고요. 네. 요거는 달라진 거. 이 정도면 막 아무로 붙이려고 그러기 때문에 다 팔아먹을 수 있고, 제 농장에 보면 이렇게 뭐 B급 나물도 많은데, 제가 다른 농장 가서 컨설팅 할 때는 저거 B세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 농장은 왜 남겨놨냐, 나중에 하자목 찾을 때 그때 주려고. 좀 하자 들어가는 건 검수가 까다롭지 않고 그러니까 그냥 다 받아줘요, 애지간 하면. 그래서 남겨둔 거니까 왜 지 농장 거는 안 비면서 남의 농장은 비고 있어? 이런 말씀은 하시지 말고요. 이 나무를 전정을 하려면 일단 밑에 늘어진 가지는 다 벌어야 돼요. 나중에도 냅두면, 이거 나갈 때 우죽을 못 잡아서 얘가 굵어지면 이렇게 하면 이게 부러져요. 그래서 여기가 갈라져 버리니까 그래서 지금 잘라 버리는 겁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많이 두고 자를까요? 선물 있습니다. 선물 있어요. 많이 두고 자르는 이유. 여기 나중에 차대로 가가지고 안에까지 저 흉터 생기죠. 아직 맞아요? 요거는 1년생 가지라 그냥 두는 거예요. 내년에 요만큼 커지면 자를 거예요. 요거 버릴 거라고. 그런데 지금은 내두는 거예요. 내년 봄에 여기서 나온 이파리들이 더 힘써갖고 얘를 네, 많이 도와주라고 지금 내두는 거예요. 대신에 요 2년생 가지는 요 정도에서 잡아주는 게 맞고요. 네. 왜 요렇게 두고 자르냐 그러면 지금 시기예요. 제가 저쪽 가다 보면 이만큼 굵은 거 아까워서 제가 냅뒀거든요. 여기에 나온 가지를 제가 하나 잘랐어요. 제 스타일이 원래 바짝 자르는 스타일이에요. 이렇게 대자마자 바짝 자르는 스타일인데, 네. 가위도 여기 보면 5mm 정도 튀어나왔죠. 그래서 이쪽으로 자르면 5mm가 남아. 그런데 일반 전지가위도 마찬가지예요. 이쪽으로 자르면 바짝까지 자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위를 이렇게 내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제가 여기 요거 둔 거는 바짝 자르면 바짝 잘라놓으면 여기가 조금씩 말리면서 십자로 갈라집니다. 그러면서 열린 냉기가 들어가요. 그래서 여기에 붙었다 그러면 열린 냉기가 들어가갖고 여기가 겨울에 얼어 터져버립니다. 이렇게 칼로 자를 내놓고 칼로 이렇게 근 것처럼 그렇게 터져버려요. 그렇게 터질까봐 지금은 이렇게 남겨두고 자르는 거예요. 시기에 따라 틀려요. 만약에 이거를 제가 봄에 전정을 했을 것 같으면 가위를 바싹 길에다 갖고 여기를 잘랐을 겁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안쪽으로 나와 있는 가지는 역시. 대신에 요 위에 이 정도 가지는 잘라줘도 괜찮습니다. 요거는 가지가 가늘기 때문에 충분히 커져도 다 아물어붙고 여기 위쪽은 잘 안 터져요. 안쪽으로 나와 있는 가지는 무조건 잡아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런 잔가지 이런 것들은 신경 쓰지 말고 이 안쪽으로 있는 가지를 이 가지를 잘라는 게 맞다고 얘기를, 제가 이거를 자르는 이유는 이것 때문에 여기에 이파리가 피면 이쪽 가지들이 힘을 못 써요. 햇빛을 맞기 때문에. 그래서 잘라주는 겁니다. 이쪽도 안쪽으로 나와 있는 것부터 먼저 자르죠. 이렇게 옷이 잘렸으니까 잘 안 되네. 가위 옆에 있어요. 네? 그 뒤에 바로. 아, 여기 예. 일러들이 만드는데 어렵게 잘라야 되는데. 쉽게 쉽게 잘라 만드세요. 이런 잔가지 정도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냅둬가지고 가지가 더 많게끔 해주는 게 맞기는 맞습니다. 그리고 키가 안 자라가니까 저 안에 그 새끼는 딸려야 말이에요. 어떤 저 안에 하나 들은 새끼 중간에 예? 네, 그 새끼 이건 마음에 걸리네. 마음에 걸리는데 저는 냅두고 싶어요. 예. 왜냐 그러면 얘를 버릴 거니까. 예. 얘가
얘랑 비슷하죠? 얘는 1년생 가지고 얘는 2년생 가지예요. 근데 비슷하죠? 근데 예, 나중에 얘를 버릴 거예요. 그러면 이 정도 잘라놔도 돼요. 이 정도 잘라놓고 위에를 전정을 해줘도 좋고 안 하면 조금 거시기 하고 그런데 위에를 전정을 조금만 해드릴게요. 요것도 두 개 나와 있으면 이렇게 잡아가지고 조금 벌리는 게 좋고 나무가 요 정도 벌어졌으면 더 바깥쪽으로 더 벌어지면 나중에 작업해서 나가기가 힘드니까 바깥쪽으로 나와 있는 놈을 치는 거예요. 이렇게. 요거는 내년에 자를 거라고 그랬죠? 얘는 가지. 내년에 다 버릴 거예요. 내년에 다 없어지는 가지예요. 그리고 요거는, 요 가지는 너무 작은데 새끼들이 너무 많아. 그러면 딴 놈들이랑 경쟁해서 지니까 다 버리고 두 개만 냅둘 거예요. 두 개만 냅두고 요 위에서는 눈을 대충 해서 잘라도 됩니다. 그리고 요 네 개만 봤을 때 얘가 제일 굵죠? 그럼 버리세요. 버리고 나머지 비슷한 놈들끼리만 냅두시고 네. 요 위에는 거의 이렇게 같이 자르면 돼요. 그거 너무 잔가지에 신경 많이 쓰다 보면 그럼 일이 진도가 안 나가요. 그러니까 높은 놈들만 툭툭 잘라준다고 생각하시면 거의 전정이 마무리되는 겁니다. 비율을 어느 정도 맞춰주는 게 좋아요. 맞았어요? 안 맞았어요? 비율이? 알았으면 제가 잘랐죠. 아니 뭐 비율 맞추는 거는 이 밑에 거기는 없다고 계산을 해줘도 되는 거예요. 이거는. 내년에 버릴 거예요. 올해 버리는 게 아니고. 그리고 얘는 안 팔을 거예요. 이거를 잘라놨기 때문에 못 팔잖아. 그럼 얘랑 같이 팔으려고 하면 얘를 전정을 해야 돼. 그쵸? 네. 그 사장님 요거 전정해 주세요. 같이 몰라요. 밝혀줬잖아요. 세웠죠.